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벌써 7월이에요. 아, 아 덥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7월과 8월은 얼마나 더울까. 네네. 그래도 더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겨울이 좋아요. 아, 겨울이 좋네요. 예. 아, 처음 뵀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자신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현재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고요. 와. 직업 관련 대표 팟캐스트 헤드헌터 윤정영의 난잡한 이야기라는 그 방송을 2년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난잡한 이야기인데 난잡해요? 어려울 난의 직업 잡이에요. 네이밍 잘했죠. 예, 정말 잘하셨다. 헤드헌터 윤정영은 제 이름이니까 예. 난잡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성인 방송인 줄 아시는데 직업 방송이에요. 아, 제가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래서 네이밍 다시 여쭤봤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확 띄게끔. 그러면은 헤드헌팅으로서 어떤 직업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예전에 다른 팟캐스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고요. 제가 직업 팟캐스트에서는 거의 원탑으로 지금 하고 있고 재밌습니다. 매주 이제 직업 가진 분들 모시고 방송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랑도 취지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보기 하면서 저희 취준생들도 그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네네. 직접 들어볼 수 있고 좋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오, 와, 진짜 훌륭한 인재가 오시니까 기쁩니다. 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네. 별명이 다 있어요. 아, 별명이요? 저는, 네, 저는 좀 독한 언니 이런 별명이 있고 아, 네, 학생회장의 별명이 네. 있는데 학생회장님 같이 네, 혹시 평상시 별명 있으세요? 저는 슈퍼 커넥터라고 인맥이 넓다고 이렇게 아 인맥 때문에 예, 다른 방송 작가분이 지어주셨는데 네. 너무 길지 않나 싶긴 해요. 길기도 하고 다른 방송 작가분이 지워준 것 같은 건 저희 안 씁니다. 네. 아, 뭐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추천 좀. 저는 처음에 좀 첫 인상이 딱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신뢰가 좀 가고 듬직해 보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약간 캡틴의 이미지를 좀 약간 말하고 너무 좋네요. 캡틴 좋은. 좀 캡틴 선배라고 좀 부르는 게 어떨까? 선배. 학생 선배. 네, 그렇죠. 학생 선배. 캡 선배. 캡 선배. 와, 역시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이밍 잘하시네요. 예, 앞으로 캡 선배라고. 캡 선배. 캡 선배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번복하면 안 되십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 빅데이터 분야에 좀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헤드헌팅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기업들에서는 전부 다 빅데이터를 전부 다 활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중은행에서 사람들 평가할 때 어떤 신용 정보를 좀 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SNS 뭐 성향이라든지. 자, 오늘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우리 취준생 이분께서는 IT 분야에 좀 도전을 좀 하고 싶어 하는 네. 것 같아요. IT 분야. 뭐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한때 지금도 제일 뭐 유명한 그렇죠. 하죠. 제일 예, 핫하죠. 그렇죠. 그 빅데이터 분야에 좀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 봐요. 네네, 회장님 맞아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료들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값으로 좀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뭐 회사가 앞으로 뭐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뭐 사람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서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 또 마케팅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SNS 같은데 네네.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그렇죠. 그걸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뭐 30대가 희망하는 단어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렇죠. 거군요. 필요한 정보만 이제 빼내서 그럼 그거를 거죠. 뽑아내는 전문가가 빅데이터 전문가인가요? 그렇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저장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쏙쏙 뽑아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문가를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데 IT 직군 중에서는 이제 상위에 속하고 저희 헤드헌팅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디서 일을 합니까? 빅데이터라 그래서 개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업도 있고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 아, 빅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 개발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빅데이터에서도. 아, 그러면 그 자체가 꼭 이과생이 아니라 문과생도 같이 뭔가 빅데이터 조사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겠네요. 문과생도 뭐 장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컴퓨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네네. 시스템을 만드는 쪽은 이제 그렇죠. 통계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분야에서 뭐 마케팅 파트라든지 다양한 또 분야에서 또 문과 학생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빅데이터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현업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네. 막상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그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네. 공기관 아니면 어디가 있는 건가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제 기업들에서는 좀 더 빅데이터를 좀 더 활용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뭐 정부 기관에서 뭐 서울시에서 만약 버스 노선을 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버스 노선을 정할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시간대에 어떤 특정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통화량이 많은 곳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정류장을 좀 만들어서 노선을 그렇죠.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로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향을 좀 갖고 있어야지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수학적 사고력이 일단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네. 수학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지럽죠. 어지럽네요. 수학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방법, 도출하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수학적 사고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스펙도 좀 필요하겠네요. 아까 말했듯이 뭐 IT 쪽 아니 그 이과 쪽 아이들이 네.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일단은 헤드헌터 입장에서 네. 경력직을 할 때는 다 직무 설명서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네. 업무를 했던 분을 찾는데 막상 신입사원들은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 성적? 일단 기본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통계학과를 가장 일단 우선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맞아요.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네. 일단은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자기소개서 상에서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좀 프로젝트를 좀 해봤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그쵸 관련된 툴을 좀 잘 사용해봤던 경험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비교적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다만 요즘 학교에서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무료로 한 6개월에서 3개월 네. 정도 과정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도는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우선은 그쪽 경력이든 공부를 해갖고 와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라.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네. 추세가 네. 신입사원도 경력사원 같은 그럼요. 사람을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거네요. 그렇죠. 그 핀테크라는 것도 있던데 핀테크가 뭡니까? 핀테크는 이제 간단히 약자로 말하자면 이제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좀 합성된 핀테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근데 핀테크라고 하게 되면 크게 제가 조사한 바에 한 네 가지 정도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지급 결제에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하나 이제 그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금융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어떤 뭐 빅데이터에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요 네 가지 정도를 대체로 이제 핀테크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핀테크 쪽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 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도 있고 토스라는 앱은 아예 지문 인식만 하면 바로 송금이 돼요. 그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 N분의 1이라든지 동창회비 같은 거 자주 내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지원 안 하는 은행이 한두 군데 있는데 우리 캡 선배님은 보기에는 되게 어른스러우신데 아 그래요? 되게 저보다 선배인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확실히 젊으시구나. 아, 저는 젊은이들의 이거를 저도 많이... IT 전공이다 보니까 아. SNS하고 이쪽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아 그래요? 꼭 써보세요. 네, 요번에 이제 지원하고 싶은 이 친구 IT 업계 특히 빅데이터를 하고 싶은 이 친구도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 핀테크에서도 가장 중요하니까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그렇죠. 네, 금융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에 뭐 하나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P2P
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나오는데 P2P 이건 어떤 P2P 사업이란 건 결론적으로 지금 퍼슨 투 퍼슨을 말하는데 개인 간의 약간 금융 거래를 지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장님께서 만약 예를 들면 어떤 그 P2P 회사에다가 만약에 돈을 넣어주기엔 더 많은 좀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굴려서 다시 일반 개인한테 다시 돈을 또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중금리 한 7, 8% 정도? 네네네. 어머 어머 어머. 왜냐면 정보까지 은행에 돈 넣어놔도 거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은 거기서 돈을 빌릴 수 있고. 근데 저축은행이나 취준생들... 이런 데보다 훨씬 싸고. 그다음에 내가 여유자금 있는 분은 1,000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한 달 몇만 원씩 나오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금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금융 데이터가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시중 은행에서 사람들 좀 평가할 때 어떤 신용 정보를 좀 더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 SNS 뭐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어떤 뭐 과거의 어떤 뭐 인터넷상의 어떤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일단은 실제로 그 신용 정보 기관에서 주는 그 신뢰도보다 실제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을 평가해주고 그로 인해 어떤 대출을 했을 때 손실이 훨씬 더 좀 적다라는 어떤 네 검증도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네네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이 친구 보면 기본적인 스펙보다는 전공 쪽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고 또 네. 기존의 경력들을 좀 쌓아놓다라던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 경험, 특히 신세계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IT 경험.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문조사 회사도 많아요. 뭐 일정이 예전부터 하던 빅데이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초기 단계의 빅데이터. 설문조사하는 회사에서 뭐 인턴을 했다거나 통계를 해봤다거나 그러면 그건 좀 도움이 되겠죠. 와, 이것도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친구의 지원서라던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직접 저희가 또 코멘트를 좀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햇볕 쨍쨍한 날씨, 방학이 있기에 더욱 기다려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4학년들에겐 캠퍼스에서 누리는 마지막 여름인 만큼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 면사포가 만날 지원자도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만 한다면은 제가 좀 이제 실제로 회사를 들어가기 수월할지 몰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저를 좀 발전시키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숫자에 많이 강하지만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경영과 이제 뭐 앞으로 전략을 짜가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경영학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다는 정성 씨는 요즘 창 소프트웨어 공부에 빠져 있는데요. 굉장히 좀 잘 조합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꿈이 명확한 만큼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확신을 얻고 싶을 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상담을 하러 인생 선배인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실하게 살 것 같이 생겼어요. 집에 와서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취업 준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하루 목표량을 끝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과제랑 학과 그 정도 복습을 많이 해요. 그다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는 그 학예 이제 여름방 다가오기 때문에 학예 인턴 자소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방인 거죠, 자기 방. 수험생 시절 종성 씨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며 봉사하는 지금까지 나왔던 남학생 중에서 가장 깔끔하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뭔가 조화적인 문제를 딱딱 잘 맞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좀 차별이 많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을 했었는데 역상 또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데서 좀 제가 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찾고 그 잘할 수 있는 하는 동안 제가 추가적인 이제 이런 봉사활동으로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은 재수를 했고 이제 통계학과로 지금 학업 중입니다.
어디서나 힘든 시작 단계, 검증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걸기까지. 결국 정답은 끝까지 꿈을 밀고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람처럼 성수역으로 온 종성 씨.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으로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한데요. 함수동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오게 되었어요. 아, 무슨 약속인데요? 제가 빅데이터 분야로 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랑 좀 조언을 구해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성수동에 지인을 통해 방문하게 된 빅데이터 회사. 스타트업 기업들 꿈에 그리던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난 기회를 얻게 된 건데요. 정말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 찾아오는 이곳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지금 현장적인 점을 봤을 때는 대기업 출신들이 스타트업으로 많이 옮겨요. 그냥 로켓처럼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까지 접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종성 씨. 오늘을 기점으로 취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선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면사포를 통해 면접의 기술까지 익혀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니까 면접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혹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표정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확인해 보고 싶고, 이제 제가 이제 정한 이런 빅데이터라는 길에서 제가 자신을 갖고 확신을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정확한 숙제를 주면서 인터뷰를 마감하네. 와, 보고 싶어요, 빨리. 그러게요. 그렇죠. 시험까지 만나러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은 해도 사실은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종성 학생은 진짜 조금 대단해 보인다, 갑자기요. 봉사활동하고 CEO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게 꿈속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모험생적인 이미지라서 네. 보고 싶네요, 어떤 지원서. 그러니까. 우선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볼까 봐요. 네. 네. 와, 사진이 영상하고는 조금 다른데 정말 한 치의 이게 뭐랄까 오차도 없이 이제 넥타이 봐봐, 네. 넥타이랑 와. 포샵도 잘 됐네요. 아, 그죠? 포샵도 잘 됐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신뢰가 좀 가는 편이라서 저는 사진 봐줬을 때. 그러니까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공백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내용에? 희망연봉도 일단 안 썼고 학력상 저 2년제나 대학원은 빼야지 인사 담당자들이 보기 편하거든요. 굳이 저걸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있는 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건 과감히 버려라. 아, 보는 사람이 편하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저는. 네. 자격사항을 보면 네. 사회 자사 분석이 아니라 사회 조사 분석사일 거예요. 그쵸. 아마 저는. 네네네. 오타가 일단 맞고. 안타깝다. 꼼꼼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이런 부분들 좀 오자는 절대 안 되죠. 오자는 안 된다. 모스 자격증이 등급이 3개예요. 네. 코어가 있고 엑스퍼트가 있고 마스터가 있는데 그걸 안 썼다는 거는 담당자가 딱 봤으면 꼭 물어보겠지 아무래도. 와, 우리 캡 선배님. 꼼꼼하십니다. 갑자기 님자가 나오는데요? 캡 선배님. 저는 이력서를 하루에 몇 개씩 보다 보니까 와. 저런 게 눈에 자주 띄더라고요. 이야, 되게 중요한 말씀. 왜냐면 자동차도 1종, 2종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면허증 이렇게 써놓으면 갑자기 박수 쳐주고 싶다. 갑자기. 네,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공란이 아쉽다.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뭔가의 자격증을 쓰려면 정확하게 쓰고 그쵸. 오타 없어야 되고 오타 없어야 되고 세 가지 벌써 나왔습니다. 아주 꼼꼼한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약점들을 보이나요? 네,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부분에서 좀 파워포인트 부분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좀 약간 아쉬운데 아마 이 친구가 나중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하더라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서를 만든다든지 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좀 중이라고 말한 것보다는 좀 상으로 좀 표기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쉬운 건 좀 약간은 다시 본인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한번 수정 보완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상을 만들라는 얘기지 그렇죠. 거짓말을 그렇죠. 하라는 그렇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걸 상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를 그렇죠. 우리 취준생들이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스 자격증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자격시험이에요. 근데 자격증 딴 분이 중이라고 하면 조금 모순일 수도 있어 보이니까. 아, 너무 솔직한 거네. 저희 평가 절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네, 넉넉하게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원종성 학생, 취준생은 특히 빅데이터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특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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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하는 데는 중요한 거니까 네. 상으로 쓰는 게 많이 또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엑셀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빅데이터라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기술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획서부터 모든 어떤 기술적인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파워포인트에 뭐 대한 시각화로 해서 중요성 보여줘야 그쵸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정부터 써있는데 우리 캡선배 해주실 말씀. 첫 서두에 일단은 소제목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산만해요. 지금 딱 보면 중고등학생으로 시작해서 봉사활동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 저런 거는 이제 학창시절 아니면 봉사활동 정도로 소제목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90년대 스타일이야. 90년대 자기소개서가. 그리고 자소서에 이기적인 말은 웬만하면 안 써야 돼요. 아 이기적이라는 말. 다른 단점을 써야지 회사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아무리 토익 높아도 이기적인 사람을 배제시키거든요. 영상 봤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봉사활동, 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던 네. 이타적인 사람일 거라는 느낌이 딱 들어온 반면에 만약 이것만 처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좀 채용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지 않을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떤 말을 듣고 좋아할 만한 인사 담당자나 어떤 조직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특히 초두이기 때문에 첫인상을 그쵸. 어떻게 주는 게 그쵸. 중요한데 글도 사실은 처음에 웬만하면 긍정적인 거를 보여주면서 저는 차라리 이 글에서 네. 약간 장애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좀 더 매개체로 해가지고 네. 타인에게 맞아. 항상 헌신하고 네.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관점만 제시했더라면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인성적으로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느낌으로 첫 서두가 시작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아예 봉사활동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다는 걸 적어줬으면 낫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기타 사항 막 이런 것들을 보시고는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 부분을 저도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인데 지금 이 친구가 실수한 게 뭐냐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회사는 매출 향상이 우선이지 배우는 사람 우선이 아니에요. 배우고 오라 그랬는데 경력직 아까 같은 신입을 원하는 세상인데 배우고자 한다는 건 저거는 그냥 실수가 나오는 정도고 그 다음에 밑에 자연스럽게 기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 간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거를 더 업무적인 내용을 뭐 배우고 숙달해서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될 것처럼 이렇게 써놨다는 거는 약간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100%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학교를 다닐 때는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 거지만 회사는 사실은 돈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나의 재능을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배우고 나가는 사람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배우고 자연스럽게 네. 되겠죠라는 표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어필하면서 그렇죠. 그런 각오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쓰는 건 이해는 가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자소서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가르치려고 우리가 배움을 주고자 이 회사 직원을 네. 뽑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좀 반복적인 불필요한 표현들이 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데이터 전문가는 통계학적 역량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통계학 아마 이 친구가 지원한 분야에는 아마도 통계학과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통계학적 역량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공간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쓸데없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기본의 현장에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류상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전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좀 써야 되는데 뭐 생각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요거는 인지된 사실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또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고 데이터 전문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어떤 표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뭐 장황한 이야기를 한참 떠든 다음에 산만해. 딱히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다. 뭐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도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 결론적으로 이 공간 안에 만약에 뭐 500자의 분량이었다면은 자기가 해왔던 것을 써야 되는데 조금 약간 불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인사 슬프다. 담당자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면 네. 누구나 통계하면 SPSS나 SAS-R을 다 해요. 저거 학습한 거는 기본이 되는 거였고 밑에 설문지 제작, 설문지 조사 이거는 좋은데 어떤 설문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통계를 했다는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속상하네요. 보다 보면은 다소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한 이러한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을 학습하였음에 됐었을 때 이 학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반드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든다면 정말 자랑할 만한 정도의 성취가 있다라면 뭐 교수님 밑에서 교수님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내가 도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멘토가 되었을 정도로 이런 그 튜터를 해줬을 정도로 이런 통계 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똑같은 전공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좀 얘기하거나 그렇죠. 지금 뭐 캡틴 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쉽지 않나 자기 자랑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공모전도 했고 뭘 했잖아 예, 그죠 그런 거를 이렇게 싹싹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헤드헌터로 근무하다 보니까 경력직들은 네. 진짜 잘 써요 요점 경력이니까 경력직이 저걸 썼다 그러면 네. 어떤 A라는 설문지를 제작을 해서 어떤 설문지 조사를 했고 어떻게 통계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까지 해줘야 SAS나 SPSS를 아 이렇게 썼구나를 보는 건데 신입이니까 저거 배웠습니다 네. 뭐 했습니다 끝 근데 또 이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신입이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면사법에 나온 거죠 그렇죠. 더 완벽해지기 네. 위해서 나온 거니까요 네. 좋은 얘기 전반적으로 이제 진짜 좋은 얘기를 네.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면사보만의 또 이제 준비 사항이 있죠. 1분 스피치를 꼭 이 네. 친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궁금하네요. 네, 1분 스피치를 싶어요. 보면서 글과는 또 어떤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핀테크 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가를 희망하는 원종성입니다. 데이터의 매력은 통계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야에 영향을 키우고자 자격증과 공모전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하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던 취업 방법과 과정을 좀 알아보고자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면사포 방송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분야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직접 보고 배우며 저의 꿈과 취업을 향해서 필요한 스펙과 역량을 하나씩 본인 스스로 막연히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예. 경험이 없으니까. 예, 되게 겸손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예. 글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직접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문서가 통과를 안 하면 직접 그렇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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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 우리 원종성 네. 학생 직접 보고 저희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아주 따뜻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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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